네, 사실 이 테마 같은 경우는 뭐 작년 끝없이 오를 것 같다가 그렇죠. 정말 많이 떨어졌고 오랜만에 이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네. 예. 그참 주변에 이제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뭐 소위 돈 복사기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2030 젠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코인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네. 이후에 거의 뭐 처참하게 코인 시세가 무너지면서 많은 분들이 참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왜 이것을 봐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은 물론 이것을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제가 매매할 것이 없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틈새의 전략을 노려 보이고서 돈 예. 나고 어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코인 NFT 섹터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비트코인 전체 코인 시장 시세가 안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부터죠 예. 이더리움이 먼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종목들이 치고 올라갔고요. 뒤따라서 비트코인이 대장주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6월달 이후로 박스권 하단의 상단을 돌파를 이미 해주면서 최근에 나왔었던 비트코인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좀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예. 뭐 뱅크런이 있다, 뭐 거래소가 파산을 한다, 뭐가 잘못되었다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재들을 다 이겨내놓고 이제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월 말 다음 주죠. Yeah. FOMC의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코인이 무슨 상관이냐 하시겠지만 결국 주식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모두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 결국 불확실성이 확실시 결정이 되고 나면은 빠르게 시장은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도 그 이후에는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와 연관된 섹터죠. 코인과 NFT 섹터 시도 고점 대비 종목별 다르겠지만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자, 3분기부터는 어떻게 되죠? 실적 시즌이 도래하죠. 오늘 예.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코인, NFT, 메타버스 섹터 쪽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좋게 나온 종목이고 안 예. 좋게 나오더라도 그거 가지고서 뭐 어닝 쇼크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뭐 패대기 치거나 뭐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인플레의 어떤 해치 수단 혹은 해치 수단까지 좀 거창하지만 인플레와 좀 무관한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이쪽 세트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앞서서 이제 성장주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많이 빠진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볼 때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좀 언급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이게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볼 만한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또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변수들도 많은 게 오늘 또 기사가 났죠. 테슬라 이제 네,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75% 매각을 했다면서 오늘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좀 그런 낙폭 과대주로서 보자라는 그 의미를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좀 종목들을 좀 보죠. 어제장에서는 우리기술투자도 그렇고요. 비덴트 쪽도 좀 오름세가 있었는데 네, 차트 흐름으로 좀 어떻게 볼까요? 어제장 그리고 이번 주에 비덴트 같은 종목들이 먼저 오르기 시작했고요. 예. 우리기술투자, 티사이언티픽, 뭐 다날 그리고 좀더 우리가 확대를 해보자면은 네오이즈 홀딩스와 컴투스 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 낙폭이 정말 정말 심하게 내려오는 맞습니다. 예.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둘씩 단기 이동 평균선, 물론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아직까지는 먼 상황이지만은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들이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을 놓고 본다라면은 이들 어떤 성장주의 대표격인 이들 섹터 쪽에 대한 어떤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단단해질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차트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비덴트가 한 6%대 빠지고 있고, 우리기술투자가 3%대인데, 사실 어제 장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바로 맞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오네요. 네.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호재가 있어서 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가장 큰 호재는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약간이나 수익이 나면은 일단은 팔고 보자는 심리가 어느 정도 강한 것은 사실이고요. 예. 아까도 우리가 현대차의 어떤 사례에서 봤듯이 3조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이 뭐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예. 자이언티스도 거래량이 터졌고요. 우리 기술 투자 역시도 어제장 강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들 거래량은 결국은 바닥에 대한 어떤 단단한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믿고서 여러분들이 일단 뭐 처음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추세 그리고 이후에 나온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있고 어쨌든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런 영향들이 오늘장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기술 투자, 비덴트 그리고 티사이언티픽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선호주가 이 중에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인 관련주로 하면은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비덴트,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티사이언티픽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장 티사이언티픽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들 세 종목이 코인 관련주를 엮이는 이유는 첫째,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빗썸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티사이언티픽 역시도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인 관련주를 엮이는데 왜 그럼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왜 티사이언티픽이냐라고 하신다면은 티사이언티픽이 올 초죠, 2월 달에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하나인 한비코를 인수를 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 한비코를 인수를 하면서 새롭게 가상자산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비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한비코가 생겨난 지 꽤 됐어요. 한 4년 넘게 생겨났는데 예. 이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려면은 우리가 업비트를 예를 들게 되면은 원화로 K뱅크에다가 입금을 시켜서 바로 이제 업비트에다 보내서 그걸 가지고서 바로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몇 개 업비트 그리고 뭐 몇 개 종목을 거래소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거래소는 원화로는 거래가 안 돼요. BTC 마켓이군요. 그렇죠. 예. BTC 마켓이기 때문에 원화로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원화로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낮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한비코에 대해서 이제 티사이언티픽 인수를 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원화 자산에 대한 거래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무진장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결국 이것이 된다라면은 다 똑같이 이제 빗썸 그리고 뭐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 관련주인데 근데 거기 더 나아가서 한비코가 만약에 원화 자산에 대한 어떤 면허와 신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취득을 한다라면은 업사이드가 다른 것과 달리 훨씬 더 열려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단순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코인 관련주로 보일 것이냐 아니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냐 이것을 놓고 본다라면은 저는 후자를 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사이언티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코인의 어떤 관련주 그리고 새로운 대장주의 가능성을 놓고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재료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장에서 티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4.9%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870원 흐름인데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고점이 6,620원이죠. 예? 작년 12월 달에 6,620원을 찍고 나서 다른 코인, 메타버스, NFT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2,100원을 찍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21선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나서 오늘장 비덴트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예. 티사이언티픽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로 200일선에 대한 어떤 저항이 있지만은 결국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투자 포인트를 감안해 보신다면은 예. 지금 상황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굳이 여기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린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여기서는 저는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사이언티픽 5% 2,875원의 흐름인데요. 손절라인은 5일선 부근 2,6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2,900원, 3,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